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는 성경 1독 5일차 창세기 12장에서 14장 아브라함의 길과 소돔 전쟁 그리고 멜기세덱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4장까지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12장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이 가는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우상과 죄악의 땅 갈대아 우루이며 떠나라는 말씀은 우상과 거짓을 버리라는 뜻이며 가라는 말씀은 여와의 호 신앙을 택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는 구절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우르에서 마다들 하란이 죽자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주하였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형 하란의 아들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난 땅으로 왔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도 아버지 데라 때문에 즉시 가난 땅으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크게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큰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며, 큰 이름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특이한 복을 약속하셨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복 자체, 복 덩어리가 되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뭐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표준으로 삼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 믿음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의는 그저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라 예수 믿음과 예수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림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난 땅세겜모래 상수리나무에 와서 거할 때 그곳에 여와께서 나타나셨는데 여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고 양을 잡아 희생 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세겜은 매우 비옥하고 풀이 많이 나는 곳이었고 가나안 사람들이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서 그들의 신에게 점을 치는 장소였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담대히 여호와께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베델로 장막을 옮겨가며 여호와께 단을 쌓았는데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 핍절함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곡식을 얻으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왕 바로에게큰 폭변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사람들에게 사례가 아름답게 보이므로 바로가 궁으로 사례를 끌어들여 첩으로 삼고자 아브라함에게 후대하여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 등 많은 가축들을 지참금으로 주었습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애굽왕 바로의 집에 큰 태양, 큰 저년병을 내리셨습니다. 깜짝 놀란 애굽 왕바루는 아브라함을 불러 사초지종을 물어보고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추궁하고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추방해 버렸습니다. 13장에서는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독립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쫓겨나서 다시 베들로 돌아와 그곳에서 희생의 단을 쌓고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봉변을 당한 후에 오히려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더 신실해졌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자기 가족을 애굽 왕 바로에게서 지켜 주셨다는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아브라함과 롯은 소유가 많아져서 땅이 좁아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자리 싸움하느라고 다투었습니다. 아브람은 롯에게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고 헤어지자. 내가 먼저 떠날 땅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쪽의 땅을 택했는데 그곳은 비옥하고 물이 넉넉하여 마치 여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롯은 여와의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욕망을 택하여 죄악의 도성으로 갔습니다.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의 마음이 쓸쓸할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거하며 마므리 상술이 수풀에 머물면서 여와께 호 단을 쌓았습니다. 14장은 소돔전쟁과 롯을 구출한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가난전쟁이 일어났는데 시날 왕아모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신압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활왕과 싸웠습니다. 이것은 가난 패권전쟁인데 4개 강국이 5개 약소국을 제압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5개 약소국이 4개의 강국에게 조공을 바치며 12년을 섬기다가 13년째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가난 패권전쟁에 아브라함의 조카롯이 휘말려 버린 것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약수국가는 전쟁에 패하여 포로로 잡혀가고 약탈을 당했습니다. 전쟁에서 도망 나온 자가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동맹한 마물의 형제들과 자신의 집에서 낳고 훈련시킨 총 318명을 데리고 밤에 급습하여 조카롯과 소돔 사람들과 빼앗긴 재물들을 다시 되찾아 왔습니다. 이때 도망가서 사회골짜기에 숨어있었던 소돔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고 또한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서 살렘왕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떡과 포도주로 거룩한 성찬을 나눴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여호와의 승리로 선포하고 실오라기 하나의 전리품도 취하지 않고 다 나눠주었으며 오직 전리품의 11조만을 멜기세덱인 그리스도에게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가나한 사람들처럼 무속신앙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속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난 땅을 종행무진하면서 여호와께 단을 쌓으며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가난 땅과 같이 우상숭배와 음란함과 탐욕과 전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란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과 같이 여호와의 언약이신 예수 믿음을 붙잡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